조사연구의 결론은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 중 지열정 굴착과 두 지열정 PX1, PX2를 이용한 수리 자극이 시행되었고 굴착 시 발생한 이수 누출과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.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그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. 감사합니다.